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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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별창들을 우주 밖으로 내쫓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추잡한 플랫폼과 별창들을 쓸어냅시다. 여러분들의 제보 24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이 방송 정말 새우 젖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캡처해서 SAJATV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소중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였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cleanuc.org 시청자 연대, 제작자 연대가 함께합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화배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녹화 시작하자마자 말의 yes I know 님께서 다음 TV 팟에서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요즘 다음 TV 팟이 한 달 동안 거의 후원이 전무했는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고야 천년이 가도 네. 자, KS님께서 전화배틀 시작하자마자 1,004개를 선물하시면서 일요일 먹쇼를 예약을 하셨습니다. 네, 아 정말 KS님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먹쇼에 대한 KS님의 먹쇼에 대한 사랑은 한국 그 요식업협회 회장님 아닌가요? 말해 yes I know, 말해 yes I know. 자, 코너는 아닙니다. 우유 속의 코코아님, 이 후원 미션 먹쇼나 이런 것들은 그 코너 누적 미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틀 동안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개수작 떨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슬게 얹혀가지고 개수작 떨려고. 큰일 났네. 일부 시청자들이 그냥 날림으로 코너 보려고 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그렇게 보겠고, 지금 코너 누적은 320여 개 정도, 350여 개 정도 되고요. 아까 또 오셨구나. 말의 예스아노님께서 또, 저기 만 원을 두번 후원하셨네요. I'm sorry. 네, I'm sorry. 자, 그렇게 되면은 500개고 계산이지. 말의 예스아노님께서 100개를 두 번, 만 원을 두번 후원하셨군요. 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치를 못 가서.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황금 튤립이 하나 붙고, 그리고 300개, 400개, 430여 개. 그거 확인을 하려고 제가 하다가 이제 쏘셔가지고 잠깐만요. 저거 포함해서 하면 되는 거였구나. 예. 자, 아까 유나 서편전님께서 102개를 쏘셨고요. 현재 코너 누적 개수는 429개가 되겠습니다. 429개. 자, 유나, 아, 저기, KS님께서 일요일 날 먹쇼까지 신청을 하시면서, 먹쇼의 신기원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먹쇼가 당신은 먹쇼 신청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그렇게 돼서 일요일까지 팬 종목 개최하는 날까지 먹쇼를 신청을 하셨는데 전설은 계속됩니다. 네, 전설은 계속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KS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건가? 후원 내역이 잠깐만요. 아, 이거 아까 말의 예스아노님 만개 취소입니다. 아, 만개가 아니라 만 원이요. 이게 버그였나 보네요. I'm sorry. 네, 아까 표시가 됐더니 이게 사라졌어요. 네, 말의 예스아노님은 1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재 누적은 329개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파 장난치나 이게. 이게 지금 버그로 밝혀졌습니다. I'm sorry. 표시가. 자, 그럼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그 타이틀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먹쇼했던 이랑 콩나물국밥 오징어 숙회 메밀전 다시 보기는 유튜브 유신쇼 채널과 M군 유신쇼 채널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은 박영수 특검, 아프리카 TV와 차은택 수사, 아프리카 TV 그리드 프로그램,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구속 스타판이 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브리핑을 짧고 굵게 지랄 연병 댄스 발라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특검에, 박영수 특검에 직접 가서 이 시민단체 클린 UCC 유영기 대표와 그 일당들이 대치 건물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TV와 차은택 일당을 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사부작사부작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이제 오늘 이재용이 구속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SK 최태원과 CJ 이재현과 이런 애들 롯데 얘네들이 이제 바들바들 떨고 있겠죠. 4분의 3박자로.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아프리카 TV와 차은택과의 관계죠. 이게 참 요상하고 이상하고 야릇하고 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거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 고발한 이유가 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문화체육부가 생뚱맞죠? 예전에 그 미친소 생뚱맞네요. 아니 갑자기 몇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 TV는 통신사업체가 아니라 방송이에요, 신의 계시예요, 음모예요, 방송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자다가 봉창을 뚫습니다. 아니, 누가 봐서 아프리카 TV가 통신 인터넷 서비스 회사지? 그렇게 사업자 등록까지 한 곳이에요. 아프리카 TV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답이 됩니다.
아프리카 TV 홈페이지의 하단을 봐요. 쭉쭉쭉쭉쭉 내려옵니다. 회사 소개를 눌러보면은 이 사업체가 방송 사업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아프리카 TV는 라이브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라고 지들이 이렇게 밝혀 놨어요. 회사 개요에다가. 주 아프리카 TV는 라이브 소셜 미디어 아프리카 TV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라고 지들이 갖다가 적어 놓고는 난데없이 갑자기 지들이 우리는 방송사업체다. 그럼 방송사업이란 뭐냐면 KBS, MBC, KBS, JTBC, YTN 같은 방송사업자라는 거야 자기가. 이런 씨발라먹을 수박 통해서 싹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어? 쭈꾸미가 리듬 체조하다가 디스크 거는 소리하고 있어. 쭈꾸 아 디스크. 오랜만에 하네요. 쭈꾸미가 리듬 체조하다가 디스크 걸린 소리 하고 자빠졌어. 지들이 어떻게 방송이야? 자, 몇 년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 TV를 방송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간의 저작권 협상에서 아프리카 TV가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유리, 성유리, 핑클 멤버죠. 남부여의 공주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들이 뭔데? 저작권 단체와 사기업이 저작권 관련된 계약을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지들이 유권 해석을 그따위로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 TV는 KBS와 같은 방송이 아니다. 저작권법상 디지털 음악 전송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 보상금이 100원이고 방송으로 분류되면 7.5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러한 큰 이권이 걸린 협상에 박근혜의 비선실세 중 한 사람인 은택 차은택이 거론되고 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질의응답을 통해서 현재 방송법상 아프리카 TV는 방송이 아니라고 답변했어요. 조윤선이가 윤선 이름은 윤선, 성은 지어. 저 성은 지어, 이름은 윤선, 저 윤선. 구속되기 직전 알까 뭘까? 네, 장관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조윤선이가 직접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TV는 방송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놓고는 뒷구멍으로는 디지털 음악 송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자빠졌다는 얘기죠. 아니, 아프리카 TV가 방송인데 왜 이제 와서 굳이 법을 개정해서 준비 뒷구멍으로 디지털 음악 송신 관련된 법을 왜 개정하려고 지랄 연병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연병 이게 안 이상해요? 이게 안 이상해? 이런 포켓몬의 이상해 씨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박영수 특검에 고발을 했고, 자, 이재용의 구속이 중요합니다. 이재용 구속, 최태원 구속, CJ 이재현 구속, 롯데 신회장 구속, 다 구속하고 그러면 다음은 누구? 검은 대륙도 같이 압수수색 영장 소환. 나 그날 취재 갈 거야. 갈 거야 취재 갈 거야.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더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빠져나갈 수 없는 너는 유시퍼.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젠가 잠깐 내가 낼름 어제 얘기했었죠. 아프리카 TV의 그 문제점, 심각한 점, 예, 그거에 대해서 체크포인트를 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확인하려고 악재 중에 자,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요겁니다. 자, 지금 지난 1월 16일 날 안민석 의원이 또 언급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차은택의 이권 개입을 문제 삼았음. 아프리카 TV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자, 처음에 그 이재용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성전자에. 아니에요. 김기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조윤선도 그렇고 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프리카 TV는 아니라는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론은 모든 이권 개입에 대한 처벌을 삼성 오노 구속이라는 강수까지 두면서 파헤치려고 노력 중인데 아프리카 TV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TV의 CEO 겸 대주주인 서수길 대표의 경우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위메이드 CEO를 역임했으며 시상식에 국회의장까지 부를 정도로 상당히 인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임. 이 점을 봤을 때 이권도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 만약 차은택의 이권 개입이 사실이라면 음산협은 손해액 33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현재 손해 중인 연 15억 원의 음원 사용료를 아프리카 TV에 요구할 것으로 보임. 자, 이게 엄청난 이권이란 말이죠. 한 해 15억 원이 달린 저작권료 관련된 겁니다. 한 해 15억. 네, 15억. 그리고 이 저작권 단체가 한국 음반 산업협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 저작권 협회도 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용이 아프리카 TV가 왜 자기들이 방송이라고 지랄 연병 날뛰고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검에 이제 제가 또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할 예정이고 특검에서 1인 시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 건 해야지요. 특검 앞에서 또 국회도 있고요. 국회 이제 기자증이 다음 주 이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한 달 동안 그렇게 미리 등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6년 차인 대대신문사인데 3년 이상의 언론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간 동안 열심히 활동해야만 나온다는 패스 이제 국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국회 의원회관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이제 자료나 이런 거 나눠주고요. 논하주고. 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출입 기자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어필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아프리카 TV 관련 저작권 관련된 문체부와 차은택 관련된 이 의혹은 밝혀져야 된다. 예,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화 배틀은 통합돼서 이렇게 한편으로 제작이 됩니다.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TV 그리드 프로그램 아프리카 TV의 그리드 프로그램 최악 지랄 연병 댄스 봉이 김선달 도둑 이 스틸 사기꾼 신창원 연병 댄병 지랄 댄스. 자, 아프리카 TV 틀다 보면은 컴퓨터가 늘어집니다. 왜 늘어질까요? 바로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프로그램은 세계 3대 악성 프로그램을 분류가 되는데요. 이 실시간 영상 보는 거나 이런 거에서 서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의 CPU를 훔쳐가는 아주 사악한 존재죠. 아프리카 TV의 그리드 프로그램이 악명 높은데요. 일단 컴을 켜기만 해도 아프리카 그리드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인즉슨 컴퓨터 부팅만 해도 이미 아프리카 TV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삼바 댄스를 추면서 이제는 리소스 뺏는 거야. 해피 데이. 아프리카 TV 서버비 줄이는 거야. 굿 데이. 너희들 컴퓨터는 네, 다음 티파에서 쿨 재즈 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컴퓨터 부팅만 해도 이미 아프리카 TV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램 할당을 받아서 본인들 서버 처리하는 데 쓴다. 그렇게 아프리카 입장에선 손쉽게 공짜 서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냐면 서비스 구축과 트래픽 비용에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걸 시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몇백만 대 컴퓨터들이 아프리카 서버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노예로. 아프리카 깔기만 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하드디스크가 계속 돌아간다거나 이유 없이 인터넷이 느려진다거나 하는 등 이상 증세가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TV팟도 이거를 영상을 볼 때는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씁니다. 리소스를. 왜냐면 서버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근데 아프리카 TV는 방송을 안 봐도 그게 자동으로 컴퓨터를 시행하면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 1080p로 4000K까지 품질을 올리겠다고 공지한 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량 패킷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바로 여러분으로 예상됩니다.
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화질이 좋아지겠다고 환호성이지만 그리드 없이라면 물론 환영인데 지금까지 무리는 좀 되더라도 버틸만 했는데 이젠 지금 느낀 두 배 이상의 체감을 하게 된다. 다른 시청자들이 네 컴에서 두 배의 패킷을 쓰게 된다는 얘기죠. 부품도 소모성이다 보니 이렇게 굴리도록 계속 방치하면 2년 쓸 걸 1년밖에 못 쓴. 저는 지금 컴퓨터가 여러 대인데 아프리카 TV를 켜놓으면 어느 순간 버벅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 체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컴퓨터도 아닌데 그 인터넷을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버벅거리면.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가 버벅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랜카드가 아웃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쓴다는 마인드부터가 이미 쓰레기야. 쓰레기다. 서버값 아끼려고 저질 웹하드에 조용히 심어놓은 게 그리드인데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날아가는 거고 컴퓨터가 이쯤에서 다음 팟도 그리드 쓰는 중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있는데 큰 차이점이 있다. 다음 팟은 다음 팟을 켰을 때만 그리드가 실행되는데 아프리카 TV는 이미 좀비 PC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상태라서 컴퓨터를 키기만 해도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갉아먹는 양도 둘 다 켜져 있을 때 아프리카가 몇 배로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물론 모 회사가 아마존인 트위치, 구글인 유튜브는 엄청난 자본력의 자체 서버가 구축되어 있어서 컴퓨터 자원을 건드리지 않는다. 아주 클린하다. 회사 이미지처럼. 광고 수립료 관여 안 한다. 수수료 같은 것만 봐도 얼마나 콘텐츠 생산자와 시청자를 배려하는지 알 수가 있다. 이제 곧 도입될 1080p 서비스. 그리드가 컴퓨터를 잠식해서 아프리카의 좀비 PC로 만들 거다. 여태까지 그 아프리카의 그리드를 그냥 그럭저럭 썼는데 이제는 1080p 서비스 때문에 과감히 지워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어차피 그 아프리카 TV 방송 자료는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그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드는 아프리카 지워도 남아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지워서 확인해보니 깔끔히 지워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그리드를 어디서 썼냐면 악성 프로그램을 그 웹하드에서 자기 서버 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가 하도 그리드 때문에 욕먹으니까 초콜릿 팩토리라는 잔머리를 썼죠. 그래서 그걸 켜두기만 하면 소스를 쓰면서 초콜릿을 주는 건데 이 그리드가 여러분들 아까도 들었다시피 소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부품을 노후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쓰고 있는데 무리하게 쓰게 되면 그 컴퓨터의 부품들이 낡아간다는 얘기죠. 노후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 그리드는 정말 사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컴퓨터 시행하고 아프리카 TV 깔려있는 분들은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TV 그리드 프로그램 정말 이거 사악하고 정말 이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 그 화질을 올린다고 한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죠. 이제 아프리카 TV 보려면 뭘로 봐야 된다? 핸드폰으로 봐야 된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타블렛 PC로 보세요. 그거는 못 가져가니까 PC와 일반 랜선 인터넷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 TV가 이렇게 사악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구속하나. 자 이제 구속 패밀리라는 그룹이 생기죠. 벌써 지금 최순실이 가서 큰일 났네. 내 친구들 다 들어오네. 큰일 났네. 였죠. 이모 배신 때릴 거야. 이거 이모 거야. 이거 이모 거야. 큰일 났네. 내 조카가 날 배신 때렸네. 이재용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밀리가 결성되는 기대가 되네요. 뭐 오늘 뭐 새벽까지라고 했는데 또 오전까지 기다려야 된다. 설레이는 마음에 지금 이재용은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죠. 손을 모으고 아빠 나 보호해 주세요. 지랄하고 자빠져. 자 아무튼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윤선, 김기춘 의원님. 저는 최순실을 모릅니다. 나중에 김기춘은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 할 것 같아요. 판사님, 저는 제 이름도 몰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김기춘, 벚꾸라지.
또 어떻게 또 빠져나갈지 끝까지 감시를 해야 돼요. 조윤선 장관직 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최초의 현직 장관으로 구속되는 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아프리카 TV가 개판이 아니라 스타판이 되고 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에 아프리카 TV는 스타판이었습니다. 그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인기가 있었고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뭐 조피디, YMBC, 화젤, 유리짱 정말 많은 옵중 개방이 있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글바글 했어요. 뭐 이윤열도 오고 익명프로도 와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이 컸습니다. 그 프로게임단이나 e스포츠협회에서 처음에 무시하다가 나중에 너무나 막 신인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붙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스카웃을 해갔죠. 자, 그 8년, 9년 전에 그 스타의 전성기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스타판 전성기는 과거의 전성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7, 8년 전에는 스타크래프트 1 자체가 시장이 온게임넷, MBC게임, 그리고 e스포츠협회 많은 구단, 그 다음에 협찬사 이런 시장이 아주 튼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성기에 맞게 아주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자, 지금의 스타판은 뭐냐? 정말 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퇴물들이 와가지고 별풍선 걸고 그 도박 게임하고 신인 여성 게스트 상납 받아가지고 술 따라주고 키스하고 껴안고 접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 층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유명 프로게이머들이, 전직 프로게이머들이 신인 여비제이들한테 접대받고 있습니다. 술 따라주고. 자, 내가 어젠가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사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프로토스의 영웅이라던 김태경이 여성 BJ하고 그 방송을 하는데 껴안고 술 먹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껴안고 키스하고 그게 뭔 꼴입니까 도대체? 수만 명 보는 그 방송에서 정말 이거는 연보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전에 스타판을 누리던 사람들 왜 그렇게 추악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 다 물들어가고 있어요. 김태경 올 때 우려했던 게 그대로 철구 따라가고 있고 지금 저기 누구야 이영호하고 이재동도 그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돈맛에. 자, 지금의 아프리카 TV의 스타판은 과거 스타를 사랑했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판이 아닙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다음에 여성 게스트, 여성 BJ들의 눈이 멀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막 그 방송에서의 색드립과 온갖 스킨십과 정말 참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추악한 나락으로 떨어진 과거 스타크래프트 브로드워의 영웅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프리카 TV로 가서 과거의 명성이나 과거의 팬들의 사랑 그 추억들을 추악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돈과 여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김태경 관련된 기사도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이 아프리카 TV의 스타판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서비스 개선이나 다양화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냥 과거의 명성, 과거의 재료에만 가지고 어떻게든 울거먹으려는 아프리카 TV 운영자들의 짤막하고 속 좁은 운영 방식이 기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거기까지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예, KT 평생전화번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별도 요금 없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갑니다.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시청자 의견 멍멍 네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02323-5549번이고요 패드립, 색드립, 허위사실 유포, 쌍욕하면 부천 어미경찰서에 날려버립니다 자 050-2323-5549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벌써 전화가 자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다리세요 예 자기소개 큰 소리로 수원에 38살이요 수원에 38살 어제 전화하신 분 아닌가요? 처음 전화하는데 네 나도 처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은 네, 농담이고요 예 수학이 네. 수학이 입에 가까이 대세요 네 네 이빨 닦았어요? 네 안 닦은 것 같은데 닦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 주시죠 네 그 보니까 요즘 아프리카 그 스타 BJ를 계속 까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한때 스타 파는 팬으로서 네 그 스타 BJ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별창녀들하고 그런 애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스타 비 스타크래프트 BJ하고 별창하고의 다른 게 있나요? 아 그래도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합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혹에 그게 합방한 게 아니라 인기를 누리고 큰 손들 불러들이고 돈 때문에. 그다음에 여성 게스트나 여비제이들 접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유혹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가지고 추잡스럽고 천박한 방송을 하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거를 근데 비판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뭔 소리예요 그게? 그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 똑같은 한패인 겁니다. 그런가요? 뭐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해버려요. 자 여보세요. 자, 자 닉네임 코 시운남. 네. 아 뭘 그렇게 쉽게 네. 인정을 해버려. 예. 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저기 좋아하는 전직 프로 게이머가 누가 있나요? 저요? 예. 김태경이요. 김태경이 김태경이 잘생겼어요? 유신이 잘생겼어요? 당연히 김태경이 잘생겼죠. 너 김태경 김태경이 사귀자고 하면 사귀어요? 김태경은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김태경이 사귀자고 하면 사귀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저는 여자 게스트를 사귀죠. 아 그러면 김태경이 그 좋은 점 본인이 이제 좋아했던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 그 한참 제가 그 종적이 프로토스였는데 프로토스 현란하게 그 마 모씨를 깨부신 게 그것 때문에 한참 팬이었었거든요. 사실 제가 김태경 이깁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네, 예전에 아니, 그 스타크래프트 브로드워 초창기에 아시아 서버에서 만승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저기요. 이런 싸가지. 이런 싸가지 없는 시청 나를 못 믿어? 오빠 못 믿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제 전화했던 분이죠? 드디어 또 왔군요 누군데요? 어제 전화했던 코 백수 그렇게 막 넘겨짚으셔도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죠? 목소리가 비슷한데요 코 백수? 아니 목소리가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넘겨? 자 본인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없죠? 직업이 뭐예요? 택수요.
너는 백수다. 나는 기자다. 이 땅에 태어난 백수 백수 백수. 예? 아니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왜 자기 정체를 숨겨요? 코백수 맞구만. 아니 왜 정체를 숨기다니요? 내가 코백수라는 증거 있어요?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 네, 의견 주세요. 또 오늘의 주제가 뭐죠? 주제도 모르고 지금 전화한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저기 확인 받고 싶어서 그래요. 네. 박영수 특검 아프리카 TV와 차은택 수사.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그리드 프로그램.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구속 스타판이 된 아프리카 TV. 이게 이제 타이틀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마지막 주제가 뭐죠? 스타판? 네, 스타크래프트 판이 된 아프리카 TV. 아니 근데 뭐 하나 그렇게 뭐 문제될 게 있나요? 문제가 에? 문제될 게 있어요? 문제될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타. 아니 유신님. 네. 지금 팝콘을 보세요. 팝콘 막방, 법방, 흑방. 게스트 모셔와서 물고 빨고. 여보세요.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프로게이머들은 아니, 19금 안 걸고 하잖아요. 아니고요. 19금 안 건다고요. 걸고 안 걸고 그 차이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니 팝콘 TV는 일단 뭐 19세를 걸면 일단 19세를 걸면 성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방통이 우리나라 방통의 제대로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뭔 개소리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19세를 걸고 안 걸고의 차이라니까. 안 걸고 도박 게임하고 여성 게스트 19세 걸고 접대받고 그러니 물소리 이런 건 상관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그런 아프리카 TV든 팝콘 TV든 법을 어기는 방송은 똑같이 사법 처리 된다고요. 그런 소수 유신님 내가 언제 팝콘 TV 19세 걸고 불법 방송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 말기도 못 해듣고 어제 똑같은 얘기하고 거. 어차피 똑같은 공격할 거면서. 그거 확실하게 공정한 편파 보도하지 마시고 또 편파 얘기하고 있네. 뭘 편파를 어떤 기사가 편파예요? 인터넷 방송을 만드시는 코백수님. 자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편파 기사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세요. 그거 예 들기 싫으면 사약을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예 들기 싫으면 조금만, 사약을 드세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컵백수 어제와 똑같은 레퍼토리 예를 들라고 해도 개무시 뭐 너는 인생이 무시 저승사자와 함께 파트너십 너는 주둥이만 나불나불 바스 입고 궁뎅이 벅벅 긁고 있는 백수의 한 명 그건 아니잖아요. 요. 별창들 편들면 백수에게 수당 주나요? 별창? 별창이 왜 어떠세요? 요, 별창 뭐 별창을 사랑하는 뭐 백수의 모임에 감상 너는 뭐 새누리당 이완용과 같은 쌤쌤 자기가 쏘고 싶어서 쏘는 거야. 능력되면 쏘는 거고. 그럼 나도 총 쏠게요. 네. 사과하세요. 뭘 사과해요? 어저께. 뭘 어저께야. 그래, 어저께를 사장으로. 인위적으로 어제하고 어저께 구분이 안 돼요?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어제하고 어저께하고 구분이 안 돼요? 사과하시라고요. 어저께는 코너 안 했어요. 사과 못 하십니까? 어제하고 어저께를 구분도 못 하면서 어? 유신님. 예? 유신님. 근데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방송을 지금 켰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주제를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네.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어제 거 끊은 거고요. 예, 그러면 좀 듣다가 이따가 전화를 주세요. 뭘 듣다가요? 듣다가 전화하시라고 뭐 할 말이 없다면서요, 주둥이가. 아니, 주둥이요? 그럼 주둥뺑이라고 할까요? 사람 입을 주둥이라고 합니까? 주둥뺑이. 새 부리를 주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주둥이님. 됐죠? 왜 자꾸만 크림 캠페인 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람을 비하하시죠? 아, 인격 모독하시고 저는 비보다 김태희입니다. 인신 공격하시고 비하하시고 백수를 피하고 싶어서 아니 본인이 먼저 깨끗해서 전화를 걸어도 거백수는 매일 아. 전화를 하네. 표정하지 마세요. 더러워요 진짜. 전화기를 안 받으려고 얼굴에 피 쏠려갖고 뻘개갖고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마흔살 백수를 피하고 싶어서 나이값을 하세요. 나이값을 너는 사랑값을 하세요. 사랑값을 사랑값을 하라고요? 예. 그 말이 점점 심하시시네. 말이 심하면은 다 그렇게 뭐 결혼 못하셔서 히스테리 부리시는 거예요 저한테? 본인은 결혼했어요? 안 했습니다.
용인의 33. 백수가 사는 그 집. 아니잖아요. 아직? 그 집은 근처 가지 마. 한번 걸리면 주둥뱅이 님이 있어. 지금 어떤 여자가 그저 그 유신님 방송 백수가 보고. 사는 그 집. 아니, 솔직히 그 집은 인터넷 방송 기계들 보면 여자들한테 그 집은 인기 되게 많아요. 폐쇄해야 해. 사실상 백수 사는 그 집. 인터넷 방송을 안 했을 때는 거의 뭐 백수, 응? 히크머리 해서 뭐 장가도 못 갈 사람들이. 네, 네 얘기죠. 아프리카 방송만 하면은. 인터넷 방송만 하면은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더라고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네, 본인 사서전. 근데 유신님은 네. 왜 여성 팬이 없을까요? 맨날 그렇게 안 내가 왜 여성 팬이 없어요? 애슐리님도 있고 김상큼행님도 있고 어 저기 뭐야 백설님도 있고 내가 왜 여성 팬이 없어요? 왜 사기를 구라다를 칩니까? 왜 구라다를 쳐요? 여성 팬이 왜 없어요? 몇 년째입니까? 어? 여성 팬 있다니까 사과하세요. 있잖아요. 어, 사과하시라고요. 와이셔츠하고 어? 넥타이라도 메고 해야지. 취직하면 좋겠네. 그냥 청취만 하는 곳에도 격식을 차려서 입국 방송을 한다고 해요. 금댕이 뻑뻑 긁으면서 유신한테 전화해서 자다이랑 입고 그냥 앉아갖고 일어나 보세요. 솔직히 밑에 파자마 입고 있죠. 잠옷 입고 있죠. 그러니까 질질 끌고 급식 방송하는 사람 자세입니까? 취직했으면 방송입니까? 좋겠네. 제발 좀 유신님부터 두루나불나불 가족들도 남을 비판하세요. 그만 걱정했으면 방송인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맨날 뭐 방송 오래 했다고 백수를 바라보면 마음이 뺄스뺄스 짜증나 혈압이 올라가 얼굴에 뽀드락지 같은 게 여름 덥지 덥지 백수 나왔는데 소리 듣다 보면 뺄스뺄스 뭐가요 얼굴이 유신님. 내 얼굴을 왜 꾸미라고 그래? 내가 네 거야? 왜 나를 꾸미려고 하냐고? 응원하고요. 유신님이 네.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으려면 더 많은 사람의 좀더 뭘 받을 공정해지고 정 아이 지지를 받으라고요? 자, 김대중 지지! 유신님이 지지를 받으라고 저는 더 나은 네. 응?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래된 팬이에요. 나 오래된 팬이에요. 네. 근데 자, 저는 전혀 팬으로 안 느끼고 후라이 팬으로 때리고 싶네요. 왜 이렇게 폭력적이시죠? 아, 그런 거 좋아하신 것 같아서. 뭐 말끝마다 뭐 팬다. 아, 제가 보기에는 기대니? 지금 코백수님이 SM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SM 엔터테인먼트를. 아니, 제발, 유진님. 봐봐요, 언어 발을. 하시고요. 저의 발을, 제발. 크림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게 뭡니까? 지금 청소 좀 하세요, 뒤에. 어딜 청소를 해달라고요? 스튜디오라고 나름 해놓고 네. 위에 저게 뭐 잡다하게 막 칠판 밑에 보면 뭐 인형 같은 거 막 널브러져 있고 저게 뭐냐고요. 좀 정리 좀 하시고 저거 꾸며놓은 건 방송 자세를 좀 바꾸세요. 저희가 사자 TV잖아요. 그래서 사자 인형이 보이는 게 왜 지금 당장 그 추리닝 벗고 와이셔츠에다가 아, 옷을 벗으래요. 어머 변태 어머 변태 옷을 벗으래 성추행이야. 아니, 나한테 옷을 벗으라고 지금 나한테 하시고. 옷을 벗어라. 지금 성추행하신 거예요? 같은데, 나한테 옷을 벗으라니요? 모르니까. 사과하세요! 저요. 옷을 벗으라니요? 인터넷 변태고만! 벅치라지 마시고요. 변태고만 이거! 자, 코백수님, 고소합니다. 네. 변태 뭐 방송 중에 옷을 벗으래, 튜닝을 벗으래. 아, 진짜 변태네요. 자, 050-2323-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꾸미에 사시며. 어디요? 경북 구미에 40여. 아, 구미에 40살. 방송 소리 줄이세요. 방송 안 켰습니다. 소리 울리는데요, 지금? 아니요, 방송 안 켰습니다. 지금 장난 사람이 아저씨! 안 켰습니다, 방송. 방송 소리가 들리는데 뭘 안 켜요? 거짓말을 이 최준 씨 같은 분이네. 아, 정말 안 켰습니다. 방송 소리가 울린다니까요, 지금. 좋습니까? 여보세요? 예, 지금 괜찮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아, 이어폰을 꼽아서 흥모이네요. 예? 아, 이어폰을 꼽아서 어떻게 통화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신초 본지 얼마 되셨어요? 아, 저 봤는지 한 3, 4년 됐습니다. 아, 3, 4년이요? 네. 네네. 아, 여자친구 결혼하셨고요? 네네. 아, 그럼 저기, 저, 아내분이 유신초 보는 거 반대 안 하십니까?
아, 예, 저기 듣고 호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버렸구나. 그냥 혼자서 아, 조용히. 예. 아, 네. 저기 근에 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예, 뭐, 뭘 한다고요? 아, 건이 들을 게 있어가지고요. 아, 난 또 근이라고 했어. 예, 건이. 예, 건이.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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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예, 예, 그 다름이 아니고. 네. 저기 이제 새벽 2시까지 이제 방송을 하시잖아요. 예. 그냥 제 생각인데. 네. 방송 시간을 좀 앞당겨서. 네. 아무래도 이제 새벽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늦게 하시면 이제 그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예, 후원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빚을 못 받으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직업이요. 그 네.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운영자다 보니까 그걸 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왜 늦은 시간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잡았냐면 그 앞전에는 일을 해야 돼요.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관리를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늦게까지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나 아. 팟빵 라디오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예, 그거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도 후원 쪽 이렇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너무 반도드니까 네. 리약한 부분이 좀 아닌가 싶어서. 아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뭐 예. 지금 근데 뭐 보고 있어도 후원 안 하시잖아요. 네? 뭐, 아니 저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아, 한, 아, 저, 했었습니다. 19년째 한 번.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바로 사과를. 조만간에. 아야 농담이에요 농담. 그 당황이 네, 너무.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코언약. 네. 예. 어 아주 잘 아시죠? 너를 내게 후원하려고 넌 전화한 거야. 네 마지막 약속이니까. 네. 예. 네 항상 그 방송 잘 보고 있고. 네. 네네 정말 그 정말 그 유신님. 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헤쳐 나오시는 거 정말 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네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멋진 방송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닉네임 코 언약입니다. 다음에 전화 줄 때는 코 언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신님 힘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대부분 이제 아내분이나 여자친구분들이 저하고 저희 제 방송을 보는 걸 싫어한대요. 어,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런. 내가 너무 매력적인 건. 이분 아내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왜 신음 소리를 내? 여보세요. 서울에 스물아오. 말 짧게 하지 마라. 형님 오랜만입니다. 서울에 29살이요? 예. 예. 이거 뭐 닉네임 있어요? 고영철. 아, 고영철. 아, 너 또 욕하려고 저번에 욕할 뻔했네 진짜. 나 이제 안 해 안 해. 그걸 누가 믿어요? 형님. 잠깐만요. 어 신창원의 먹셔리. 형님. 유영철의 먹셔리. 제가 옛날에 물어보란 거 있잖아요. 조영남의 목소리. 잠깐만 소리 말해봐요. 그 옛날에 내가 물어본 거 있잖아. 뭘 물어봐요? 유영철하고 무슨 관계냐고. 아 유영철과 무슨 관계냐? 아 그건 안 궁금하고. 예. 보겸하고 무슨 관계예요? 보겸. 아 보겸하고 어, 관계가 궁금하다. 너무 잘 맞는데. 아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그 코영철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본인아 잘 들으세요. 자 본인 아 끊지 말고 끊지 말고 안 끊어. 아니까 본인하고 어. 에, 본인하고 어, 구더기와의 관계는 뭐 어떻게 되나요? 뭐? 구더기. 자, 본인과 구더기와의 관계는. 저는 그래도 뭐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데. 네, 여보세요. 서울에 29. 고영철. 여기 드립이 아끼셨어, 형님. 아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자꾸. 두 번째 질문 빨리 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진지하게 할 얘기. 예, 진지하게. 형님이 지금 이제 막 아프리카하고 특검하고 연결시키고 있잖아. 네. 근데 형님이 진짜 중요한 걸 안 하고 있어 지금. 아, 뭐가 중요해요? 아니, 왜 그 어떻게 보면 그 일배 있지 일배. 목소리 크게 하세요. 일배. 네 일배. 일배가 최성행하게 그 퍼지게 된게 아프리카 엄청 큰 도움이 됐잖아 솔직히 말해서. 예.
근데 왜그 일베를 옹호하는 그 쓰리 같은 BJ들을 왜 쳐내지 않고 왜 형님 가만히 있는 거야? 형 일베?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소수길이가 보호하고 있는 거죠. 형 전라도인데 일베충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 건데, 야, 일베가 저 뭐야, 전라도를 까고 있는데 전라도니까 일베라니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신이 형님이 혼미하네, 이거. 근데 조리독감 걸렸네, 이거. 아니 그 형님이 형님 힘으로는 충분히 형님 힘 정도면 충분히 그뭘 일대충을 내 쳐낼 힘 수 중이야. 있잖아. 서수길이 지금, 아, 이거 막강, 지금 실드 쳐가지고 자기는 방송이라면서, 어? 방심이도 개무시하고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철구 그 친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철구가 왜 말이 안 돼? 여성단체랑 이제 틀어버릴 건데. 너무 대통령이라고 막 엄청 그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아프리카 있네.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쓰리 같은 그러니까 사람도 철구 아니고 같은 인물이 아프리카 TV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이미지가 10개의 창인 거 아닙니까? 난 철빵이는 아니야 철빵이 아닌데 본인은 철박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자격도 없어요. 본인은 난 그냥 저 공박이야 구더기 공박이 빠. 아 공박이에요. 공박이가 공이 누구예요? 봉준이. 아, 봉박. 아 공박이. 꺼져. 자랑이다, 봉박이. 봉박이나 철박이나 씨. 봉박이가 저기 뭐야? 걔가 철구 밑에서 큰 애잖아. 예, 봉박이 영철, 코영철. 아, 그 밑에서 큰 애인데 무슨 자, 0502323에 5549번입니다. 의견 있는 분들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부산 40요. 부산에 사십요. 나 의견 네. 주시죠. 이번에는 이 쯔쩍냉간에 대해서 잠깐만요, 조금. 잠깐만요. 전화 주신 분? 네. 네, 휴대폰에서 좀 입을 떼세요. 아, 네네. 네, 여기 지금 민방위 훈련 아니니까, 좀 되고. 예, 말씀하세요. 네. 계속해서 이 밤에 야간에 운전을 하고 있는 직업이라서 네. 네, 가끔씩 이 방송을 봐왔는데요. 아, 어느 플랫폼으로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네. 조금 시간적, 갭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예,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연결이 이제 네. 됐네요. 영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남, 저 굴비 사주세요. 영광이니까. 네. 언제 사드리면 되죠? 택배로 보내세요. 아, 농담, 예, 그래가지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진지하게 달려드네요. 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이번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네. 네 조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예, 말씀하세요.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싶은 말씀. 쭉 청문회라든지 네. 이런 그 뉴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쭉 봐왔었는데 네. 이책 위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아니, 박근혜가 있는데 왜 김기춘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제일 마지막에 지금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을 어떻게든 구속이 돼야 네. 네 그분까지 제일 높은 분까지 치고 올라갈 이 그렇죠. 교두보가 되지 수위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혀줘야죠. 패션쇼 한번. 그러니까요 네. 그걸 지금 온 국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또 특검에서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온 상태니까 물론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걱정하시면 이재용은 이제 오늘 오전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는 예, 네 촛불로 귀싸대기를 똥침을 당 아우 당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시대 시국이나 이 시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00억 원이 넘잖아요. 아니 네네. 우리나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훔쳐도 경찰서 끌려가는데 안 그래요? 아니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나 뭐 이렇게 빵 하나 훔쳐도 경찰서 끌려가요. 그다음에 합의금 내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처벌받아요. 아니 근데 400억을 넘게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상 어? 그 저기 뭐야 국민연금이 찬성해가지고 합병까지 그렇게 누가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검찰 경찰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뭐 중고등학생만 봐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또 네. 걱정을 안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걱정은 걱정인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 예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때 저기 그 농민 백남기 농민 살수차에 맞아가지고 외상으로 죽었는데 어? 그 저 병으로 죽었다고 그 사기 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한 명만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박근혜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조가 막 도망갔다가 이제 도망갈 데 없으면 구멍에다 대가리 박거나 도망간다 그러면 이제 비틀어갖고 잡는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정권은 타조 정권이다 이렇게 보면 타조가 아니고 꼬마 아닌가요? 아니 타조예요. 타조가 머리를 딱 박고 아, 예. 꽁이 이렇게 끝까지 도망가다가 정 안 되면 이렇게 머리 박는다고. 어 꽁도 그래요? 그 닉네임 바로 들어갑니다. 코꽁. 아 네. 네 닉네임 예, 닉네임 코꽁 괜찮나요? 꽁 전혀 연관은 없는데 뭐 네 일단 지금이셨으니까 연관 아니 꽝을 얘기하셔서 코꽝.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코꽝입니다. 한번 해주시죠. 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안 시키면 욕먹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코꽝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그럼 푸닥푸닥. 네네네. 네. 꽝고기가 그렇게 맛있는데. 꽝고기요? 꽝고기는 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먹어보죠. 예,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먹어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먹고 못 먹어봤는데. 자, 더 하신 말씀 있나요? 방송 잘 보고 있고 잘 듣고 네. 있으니까 네, 저 가끔 가다가 뭐 한 번씩 후원도 해드릴 거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네. 남자다우신데 결혼하셨나요? 네네. 예. 그 아내분께서 유신쇼 보는 줄 알아요? 모르죠. 왜 숨겨요? 운전 야간에 운전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불륜이야? 왜 숨겨? 왜 숨겨? 어 떳떳하게 봐요. 왜 숨겨?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저기 부인한테 유신쇼 네네. 아웃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네네. 네 가끔 저 잠 깨라고 소리 좀 질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꽝님이시였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많은 직업군에서 이제 유신쇼를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생활이 그 저 신문사 또 운영하면서 이 방송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예전처럼 좀 방송을 좀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말 안 하면 말 갈죠. 말 채찍으로 때려버렸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큰일 났네. 전화를 해놓고 말을 안 하네. 큰일 났네. 어? 둘 다 죽어. 전화해서 말 안 하면 너도 죽고 방송도 죽고 다 죽어. 큰일 났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하라고. 증인 말을 하세요. 예 아니요라고 답을 하세요. 증인 전화한 거 맞죠? 증인 잘 모릅니다.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잘 모릅니다. 아, 네가 죽을지 몰라요? 고헬.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해서 이직거리 할 거면 전화를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기 시끄러...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뭐 어디 저기 야외인가요? 여기 시끄러워요. 아, 지금 야간 일하고 있습니다. 옆에 좀 이상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닉네임 코야근. 코야근요? 네, 옆에서 막 개소리 들리고 막 이상한 상태가 안 좋은데 주변이. 주변이요. 요, 지금 제가 공장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공장. 예, 공장. 네, 공장 일하는 중네. 아, 고생하시고 계신데. 네. 위험한 일은 아닌가요? 아, 위험한 일은 아니고요. 예. 뭐 자동차 같은 거 부품 만드는 아. 회사입니다.
아, 그럼 지금 저 동료분들하고 같이 듣고 계신 건가요? 야, 동료분은 계속 일하거나 아 혼자서 짱 박혀가지고? 네, 네 걸리면 또 안 되거든요. 아 걸리면 안 돼요. 제가 신고해도 내 공장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 신고하면 이제 잘린다. 예, 알겠습니다. 코야그님. 네. 아이고 시끄러. 자 여보. 아이고 난리가 났네. 막 무슨 깎고 막 난리가 났네요 공장에서. 아무튼 저 고생하시고요. 예, 예. 예, 아이고 저기 안에 공장은 따뜻한가요? 난방은 잘 돼요? 아유 그 난방이 별로 안 됩니다. 아이고. 여름에는 많이 덥고 겨울에 옆에 어떤 아저씨 그냥 술 드신 것 같은데 또 동료분? 예? 여기서 누가 막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노래 아니고 이거 기계차 소리입니다. 아 기계 소리. 기계차. 어우 이게 무서워요. 뒤로 빡빡고 저 코 설마 저기 저 외람대 농담반 진담반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예 코야그님. 예예예. 혹시 뭐 연쇄 뭐 이렇게 살인과 관련되고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안돼. 여기가 원래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 기막이 다 하고 있거든요. 아 예예. 아유 좀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의심해서 죄송하고요. 예예. 예예. 예. 저보다는 유승민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 항상 일을 하면서 유승민 방송 내 보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하시면서 그래도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예. 예. 하여튼 유승민 항상 힘내시고 저도 야간 일하면서도 얼굴 떨면 안 돼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저 고생하시고 좀 소음이 심해가지고 다음에 예, 또 예. 통화해요 코야근님. 예 다음에는 조용할 때 제가 한번 전화 드릴게요. 예. 조용한데 유승민하고 많은 대화 나눌게요.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 무서워요. 공포. 어, 주위 소음이 공포야. 이, 우, 이, 이, 우, 이, 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아, 안녕하세요. 예, 거기 부천에 28입니다. 아, 부천에. 28입니다. 아, 28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의견 말씀하시죠? 예, 다른 게 아니라, 그, 아저씨, 그, 아, 왜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아, 제가 못생겼어요? 야, 어찌 그렇게 못생기실 수가 있는지, 아, 너무 좀 궁금해서. 아, 지금 저기 본인 네. 가족이 몇 남 몇 녀예요? 아, 그건 거는 왜 궁금해 하시는지. 아, 식구 닮았다고 하려고요. 네 식구 닮았지롱! 아저씨 지금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잖아요. 자 닉네임 코 코 외모 지상주의. 예. 네. 아저씨 유신 아저씨. 얼굴 지적. 네. 아저씨 저게 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가사도 못 외워. 아름다운 밤 너만 지옥 가네요 고엘. 너만 지옥 가세요. 네가 가라 지옥 고헬.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목소리 조작하지 마시고 자기 어디 사는 몇 살이요? 자기소개하세요. 네 지옥에 사는 저승사자요. 따라가자 가자. 어우 지금 진행을 하려고 있어 이런. 자 050-2323-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주세요. 아 힘들어.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꺼지세요. 여보세요. 꺼지세요. 꺼지시라고요? 꺼지세요. 어디시냐고요? 꺼지라고요. 아빠다. 호적 팠다. 맞습니다.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드려서 안타깝습니다. 호적 팠다. 자 050-2323-549번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대전에 21요 코순실. 마수님 어서오세요. 코순실 어디 네 코순실님 지금 여기 저 갇혀있을텐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아, 큰일 났네, 어쩌지. 그러니까 재밌지도 않고, 뭐 의미도 없고, 흉내도 안 비슷하고,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너도 죽고, 방송도 죽고, 큰일 났네, 다 죽어.
아, 유신이 맨날 목소리에서 어떡하냐. 큰일 났네. 하나도 안 비슷해. 또 방송 다 죽었어. 큰일 났네. 이런 장시호 같은 너 내 방송 다 죽었네. 너 때문에 큰일 났네. 여보세요. 아니 시사 BJ하고 언제 토론해요? 고순수님, 아 시사 BJ랑 언제 토론하냐? 그쪽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왜 거부해요? 뭐 두려운가 보죠. 대인 했어요? 네, 여러 차례 좀 이메일로 하고 뭐 공개적으로 하고 다 했죠. 왜 거절할까? 두려운가 보죠. 뭐가 두려? 내가. 맨날 방송에서는 되게 당당하다고 그분이 믿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그런가 보죠. 내가 토론 제안해가지고 200만 바지 사건도 진실을 밝히자. 본인이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해가지고 징역형 받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아니다. 예, 그걸 내가 입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피해가지고요. 어떻게 입증해? 증거 있어요? 예, 전 판결문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방송한 파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왜 안 하지? 큰일 났네. 자, 코수실님. 네. 꺼져야겠네. 이제 좀 시간이 없어. 꺼져야 되겠네. 코엘이네. 재미도 없고 정말 코엘이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여보세요. 네, 목소리 크게 자기요. 여보세요. 자기소개하라고요. 네. 여보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요? 너네 집에서 하는 28이요. 바퀴벌레구나. 됐습니다. 바퀴벌레 잡았습니다. 너네 집에서 하는 바퀴벌레. 칙! 아우! 네, 바퀴벌레 잡았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너네 집에서 하는 28이라니까요. 저 옆에 여자 비선실세 바꿔주세요. 옆에 여자분이 받으라고 그랬죠. 여자분 빨리 바꿔줘요. 야, 빨리 받아보래. 여보세요? 아니 저 어? 비선실세죠? 자, 닉네임 포코선실세. 남친이에요, 남편이에요? 여보세요. 네. 남친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남편 사주에서 장난 전화. 지금 코선실세님 이래도 돼요? 야, 너 코선실세네. 두 분 지금 이 부부가 지금 어? 자, 여보세요. 저 코선실세님 예. 유진님, 제가 방송을 예. 17살 때 봐갖고 지금 이제 12년 때 보고 있거든요. 17살부터. 네, 근데 12년 때 보고 있는데 예. 제가 그 이게 사람을 좀 끌어들였어요. 괜찮아요. 아, 그렇게 사이좋게 보는 건 상관없어. 질투하면 안 돼요. 왜 유신을 질투해? 네? 아, 그거 저 아니 일부에서 여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부인이 나를 질투한대요. 내 방송 본다고 자면서. 질투해? 어. 아, 안 한대잖아요. 어, 저기 저 코선 실세님, 그럼 저기 그 부인 아내분. 네. 네, 그럼 저 남편분 이번 주 토요일 날 편정 모았는데 좀 보내주세요. 네. 같이 와도 되고요. 네. 아름다운 밤 함께 함께 예. 예, 하여튼 저기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앞으로 자주 전화 주세요. 그 남편 그 비선실세로.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그냥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본인이 전화하기에는 좀 그렇고 남편을 시켜가지고 아유, 화기애애하네요. 코선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대구 31요. 자, 속보입니다. 특검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삼성 개입했다는 정황 확보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어디 산 누구라고요? 대구 31요. 대구의 31. 결혼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아, 여자친구는 있고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슬픈 목소리를 하세요? 없어요. 네. 아니 뭐 저기 능력 되잖아요. 여자친구 사귈. 능력 안 됩니다. 네, 코 무능력. 아니 코코몽인데요. 아, 코코몽이. 코코몽을 내가 지어줬나요? 제가 지었습니다. 아, 예. 코 무능력.
저 스스로 짓지 마세요. 내가 지어주는데. 자, 코무능력님 이제 의견 말씀하시죠. 아, 예. 코코몽으로 할게요. 예? 타이틀에도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아, 닉네임 지켜야죠. 아, 코코몽으로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하고 게임을 해서 이기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새우, 저 새우깡 게임 아시죠? 네? 새우깡 이거 게임 아시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탈락. 네. 자, 뭐 말씀하실 거 의견 말씀하세요. 네. 곧 오늘 브리핑을 네 가지 하셨잖아요. 예. 예,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스타판이 네. 되어간다고. 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가 아니냐 생각에. 이런 거죠. 스타판이 뭐가 아니냐. 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방송 자체가 전부 네. 스타 BJ가 네. 장식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뭐. 아니 요즘 저기 뭐야 뭐 스타리그 뭐 스타 방송하면 상위권에 다 스타판이에요. 뭐 안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비제이도 스타크래프트 저 김태경이나 이재동 만나려고 저기 뭐 스타하는 여자 BJ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꼭 좋게 받아들일 건 없잖아요. 아니 흑백 논리시네요. 흑백 논리 아니 본인도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그래서 저기 전직 스타 BJ들이 합방하면서 네. 여비제에 상납받고 막 키스하고 껴안고 우겨라 아, 그러면 무슨 뭐 돈 받고 별풍빵하고 BJ가 예. 그걸 했다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부보다는 그렇게 싸잡아서 전부 다 막 스타 이름이 있는 이름 자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스타 BJ도 급이 있잖아요. 인간을 급을 따지면 안 되지만 있죠. 예전에 현역 생활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합동 방송하면서 여비제들 접대받고 그 다음에 별풍빵 하고 스폰서빵 뭐 이용호 이재동 오자마자 별풍빵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네.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아니 스타크래프트에서 수십 명의 전직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어? 김태경하고 이용호하고 이재동만 별풍빵 했을까? 그 BJ들만 여비제이들 신인 BJ들 접대를 받았을까? 그랬을까? 모르죠 그건. 그랬을까? 뭘 모르게 방송을 매일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아니 네. 지금 유시님이 비판하시는 거 네. 그 스타 BJ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지. 네. 스타 리그 후원을 했는데 뭐 아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퇴물들이 나와서.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좀 아니 그게 아니죠. 자 그렇게 현역 생활에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고 영웅시 됐던 사람들이 아프리카 TV에서 방송만 하면 별창으로 전락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직 프로 게이머들이 훗날에 그러니까 은퇴 후에 아주 그 현역 생활처럼 제대로 된 그런 활동을 하고 모험적인 행동을 해준다면 참 좋은 것인데. 철구화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BJ에 대한 행동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태경이 술 김태경이 술 먹고 김태경이 술 먹고 여비제이랑 안모 BJ랑 껴안고 키스하고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둘이 사랑하는 아, 사이예요? 부러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처음 만나가지고 술 먹고 아니 처음 만나가지고 술 먹고 껴안고 에이, 키스하면 부러워요 그게? 되죠, 본인은 그게 부러워요? 처음 만나가지고 술 먹고 아 그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저하고 인성 차이네요. 본인은 술퍼 마시고 본인은 술퍼 마시고 누구든 뭐 처음 만나든 안 맞든 그렇게 어? 껴안고 난리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인생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 더듬지 마시고요. 말을 더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밤 10시부터 지금 새벽 1시 12분까지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빤스만 입고 궁뎅이 벅벅 끌고 별창들 방송 보면서 코딱지 받아가 전화한 것이고 저는 지금 밤 10시부터 새벽 1시 12분까지 쉴 새 없이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숨 쉬려고 하는 것이지 숨 쉬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더듬은 건 아니에요. 나는 말을 지금 3시간 넘게 방송하고 있는데 엉덩이 박박 긁고 그거 왜 자꾸 그 되풀이 하세요. 아 본인은 엉덩이가 아니라 다른 부위를 긁었다? 더럽네요. 인정. 자 뭐 더 하실 말씀은 없나요? 예? 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아 있어요. 뭐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다시 전화했었는데. 네. 요거는 짧게 끝낼게요. 예. 뭐 저한테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녹화 파일을 봤어요. 녹화 예, 예. 아무리 봐도 유신님이 먼저 이상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너 같은 인간하고 통화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아니요. 사과는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본인 같은 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과를 그러면은 받아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예. 너 같은 사람하고 통화했다. 예. 제가 아니 뭐 이제 나쁜 뜻은 아니고 네. 유튜브로 제 보는데 네. 뭐 어제 방송에 보니까 타이틀을 어제 뭐 코 백수님하고 너무 그 혈전을 하셨는지 네. 뭐 타이틀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안 나오면 이상하다? 아니 그 보시면 글자가 네. 오야이와 네. 이래 돼 있더라고. 오야이와 예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영화대 이재동 이래 돼 있어요. 이영화대. 아유 예 제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도 예. 감사의 예. 마음으로 꼬져. 등장 꼬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전화 주시고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요. 충북 28살입니다. 충북이 다 집구석은 아니죠?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에 몇 살이요? 28살이요. 28살 의견 주시죠. 예? 의견 주시라고요? 일단은 아프리카 TV가 네. 사화가 된다고 했는데 예. 이거는 그 BJ별 문제가 아니라 그쪽 운영진 쪽에서 좀 만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네. 같은 그런 자리를. 예. 솔직히 지금 아프리카 TV BJ들이 한줄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치나 유튜브로. 예. 그래서 한 묘책이라 생각되는 거죠. 네. 그리고 스타리그가 지금 공중파에서 잘리고 인기는 그렇게 많은데 네. 할 데가 딱히 없고 네. 그리고 그런데 아프리카 TV에 스타 BJ가 몰렸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리그를 해서 BJ를 잡아놓은 거죠. 네. 네, 다 말씀하신 겁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 감사드리고 뭐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네. 긴장하셨나요? 네, 긴장이 되네요. 네, 닉네임 코긴장. 네. 자, 감사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로봇처럼 읽으시는 것 같아서.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잡아먹지 않아요. 해치지 않습니다. 네. 아, 진짜로 이영화라고 적어놨네요. 이영호를. 제가 많이 피곤했었나봐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코앵난. 예.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왜 안 반가워요? 옷을 이상한 걸 입었네. 오늘 옷을 왜 이게 옷이 왜 이상해요? 슈퍼맨의 비행가 이하늘? 네, 요즘 후원이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너무 동네 복학생 형 같아. 아, 동네 복학생 형 같다? 예. 네. 네, 괜찮나요, 훈훈하고? 훈훈한가요? 훈훈하다. 유감인데, 복학생은 원래. 복학생이 유감이라고요? 비호감. 아, 비호감? 괜찮아. 넌 땡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은 땡감. 영감 땡감. 아, 네. 당신은 땔감? 아, 너는 삐리리감. 삐리리감이 뭐예요? 아, 19금이라서. 아... 뭐 아는 척하면서. 네, 의견이랑 제보를 할게요. 네, 의견 말씀하시죠. 예, 아프리카 TV가 스타판이 돼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프리카 TV가 원래 스타 BJ들이 많은데 네. 왜 갑자기 스타판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죠. 이제 그 탑급 BJ들이 영입된 거는 이제 김태경부터 봐야 되겠죠. 김태경이 누구예요? 아니, 김태경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지랄 연병 댄스 발로
예? 아니요. 김태경이요. 그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 이런 프로토스 하면 예전에 기염 팩토리 아닌가요? 기염 팩토리요? 기염 팩토리. 기염 팩토리? 기염 팩토리 모르세요? 비정상이다. 아 발음을 기염 아 제로에 기염 팩토리라고 예? 팩토리 발음을 그렇게 하니까 얘기하죠. 아니 원어민 발음도 못 알아들으면 한국식 발음으로 막 연공부를 하셨고 막 그러니까 못 알아먹죠. 뭐, 답답한 양반이네. 원어민이 다 죽었나 보네. 내가 원어민이에요. 예 아니 원어민 같아요. 상태가 전혀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건 원주민이고요 이 양반아. 원어민이 아니라 아, 원어민 아 원어민과 원주민 네 아 죄송합니다. 확실히 원주민 같은 옷 입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원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보기에는 무슨 토인 같아서 본인이 토인이야? 당신은 네안데르탈인 같아요. 아 본인은 저 전화 주면 미개인 같고요. 예 당신은 저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씨. 저는 사랑받기 위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예, 그리고요. 네. 제가 예전에 또 박영수 특검에 네. 경비 아저씨 공진단을 제가 협찬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분이 힘이 빵 나갖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검사장을 달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제가 이번에도 협찬을 하려고 합니다. 아, 뭐, 그냥 사라지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 공진단 협찬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냥 공처럼 차버리고 싶은데. 아, 이 양반이 이래. 약을 잘못 짰으셨나. 공진단 어디 거 드셨어요? 공진단이요? 아프가니스탄이요? 아프가니스탄 거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상태가 굉장히 그 시크하네. 네. 아프고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어디가 다운됐다고요? 다운이 돼 있다고요. 아, 제가 공진단, 떠들어 아, 공진단 먹고 있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윤다운이 되고 있다고요. 자, 아무튼 뭐 어이가 없네요. 뭐가 어이가 없어요? 예? 그럼 어이가 있겠어? 목소리가 이제 성대모사가 풀리는데 지금? 풀리면 뭐가 풀려요? 웃을 때 하하하 이렇게 웃는데 나는 아 그렇고 천박하게 웃는군요? 여보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또 대륙 3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눈을 휘까닥 했거든 옆으로 휘까닥 또 계시네요? 아니요 타이틀 그 저기 뭐야 저기 그 제목이 다시 보기가 시청자랑 따라할 때 시청자한테 집중하세요 포커스 포커스 아니 그게 틀려가지고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뭐 수정을 해요 아니 저기 그 수정하지 말고 지워버려요 삭제 딜리트 네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싶네요 이 얼굴을 지워버리고 싶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얼굴이 다음인데 네 아빠가 성견지붕이 있네요 네 예, 여보세요 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이 조윤선 씨, 이재용 씨, 안경범 씨가 구속됐잖아요. 네. 아, 구속, 아, 영장이 청구된 거죠. 아, 그런가요? 예, 구속이 된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왜 구속, 이 영장이 청구됐는지 아세요? 왜 청구가 됐나요? 중국산 공진단에 제 마음대로 제 허락 없이 팔다가 구속된 거예요. 공진단을 야 아무리 애드립을 쳐도 좀 뭔가 좀 뭐가 있어야지 시발점 있어야지 그냥 대도 않고 무슨 공진단으로 이거 확 공진단으로 만들어 보려니 그냥 기승전 공진단에 최근에 약물 남용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약물 오남용을 했지만 그것은 공진단, 홍삼, 액기스. 이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약물 남용에서 해방돼서 그거는 향 정신성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향 정신성 의약품을 꼭 먹어야 약물 오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 무슨 공진단 먹었다고 약물 남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를 네. 해주라는 거예요. 약물 남용을 공진단과 홍삼을 먹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 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약을 먹었으니까 그래도 국이 선양하는 거잖아요. 한약을 먹었다는 것은 양약을 먹지 않고 한약만 먹어서 약물 남용을 했으니 국이 선양한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래퍼 제시 하이힐로 널 때려버리고 싶네요. 차드러 애송야 넌 개쇼를 하고 있는 거야? 내 하이힐로 맞는 거야? 네. 그 래퍼 제시의 하이힐로 때려버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주제를 네. 갖다가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건 어떤가요? 네. 그 전에 너 꺼져. 자, 마지막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5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통화. 자, 오늘의 마지막 통화가 되겠네요. 여보세요? 유신님. 네. 유신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저는 의정부에 27살이요. 의정부에 27살.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요. 네, 근데. 네. 유신님은 왜 연애를 안 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신쇼 전화배틀 시청자 의견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다TV 유신쇼 전화배틀 뉴스브리핑 시청자 의견은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뉴스.org 시청자 연대와 제작자 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큐 베랑망치. DJ 유신 쇼 기다려. 라이코스 기다려. 아름다운 밤 함께 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기다리라고.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귀엽게 됐을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근데 자, 오늘부터 신설된 최후의 1인이라는 코너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보세요? 네네. 유신이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가 왜 궁금해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점이 없는데 네. 딱 보면은 이제 보통 방송하시는 분 보면 여자친구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고 여자친구 생기면 이렇게 좀 지님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여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나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본인이 네. 탐난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보기에 좀 아쉬워서. 탐나는 거 아니면 놔둬! 다 주인이 있으니까. 유신도 남자는 안 좋아하잖아요. 아 왜 유신이 남자 좋아한다고 하면 한번 대시해보려고요? 아니 여자 좋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은근히. 아니 목소리가 좀 약간 좀 그 호감을 갖고 지금 떠보는 것 같은데. 숨겨왔던 나의.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 다행이네요. 자 전화 주신 분 최후의 1인 네. 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문화상품권이요? 아니요. 부천 사자 TV 좀 닥치고 들어. 네네. 자 부천. 부천 사다TV 스튜디오 고양이 똥 치울 수 있는 상품권 3회 네, 그리고 욕실 청소할 수 있는 기회 상품권 3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스튜디오에. 야 그게 그렇게 좋아? 출입할 권한이 있다는 거. 아 그렇게 좋아요?
네, 당연히 영광이죠. 저는 끔찍하네요. 꺼져. 어, 진짜네. 나 떠봤더니 큰일 났네. 어, 우리 집 자꾸 올라고 그러고 큰일 났네. 어, 자꾸 이렇게 어, 남자인데 이렇게 썸 탈라고 그러네. 큰일 났네. 어, 고하고 박하고 얘 좀 잡아가라고 그래. 어, 큰일 났네.